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2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라그램과 함께합니다. 이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뭐 벌써 에피소드 네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죠? 네, 네 번째 오셨나요? 에피소드, 네. 네.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요. 오늘 빨간색 입고 오셨네요. 아 오늘 좀 멋있게 화사하게 한번 제가 좀 입고 와봤죠. 아, 네. 네, 뭐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되게 소고기 같으세요. 마블링 아 이거 약간 마블링 그러네. 어 진짜 잠깐만요. 이 이황 기자님 이제 딱 잡힐 때 보면은 여기 진짜 이거 마블링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거 약간 저기 포켓몬이라고 아, 저기 아. 무슨 캐 이거 갱갈이라고 포켓몬인데요. 아 포켓몬. 네, 근데 아. 제가 좀 이따 나오는 노래가 3월에 또 이 관련이라서 이 포켓몬 관련.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이 위에는 아, 홍보 차원에서 이 위에는 빼박 소고기.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이제 그 한 주간의 뉴스 짚어보는 시간이죠. 네. 위클리 업데이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 지난해 LA 한인턴을 포함한 LAPD 관할 지역 내 강력 범죄는 감소했지만 이 재산 범죄는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LAPD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 범죄는 1년 전보다 3.2%, 그리고 이 그 빈집털이 등 절도 범죄는 1%, 차량 절도는 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살인 사건이 16%, 총기 폭력이 6.8%로 각각 이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제 재산 범죄가 1년 전인 지난 2022년보다 3.5% 많았습니다. 많이 털린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네, 빈집털이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도 범죄 1%, 차량 절도 그러니까 차량을 훔치거나 차량 내 물품 절도가 2% 늘었고 맞아. 특히 업소를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은 무려 16%나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16% 늘어났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업소들 들어가지고 물건 막 가지고 나오고 그런 일 많아요. 그랩 앤 스매시라고 그러나요? 스매시 앤 그랩. 네, 그런 절도 사건들이 지금 많이 급증했다. 네. 집단속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 후배 기자 그 박세나 기자라고 그 차에 맞아. 누가 이렇게 그 브레이킹 해가지고 뭐 수천 달러를 이렇게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그래서 좀, 뭐 예. 차도 좀 밝은데 잘 잠그는 것도 잘 잠그는 귀중품을 아예 거기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밝은데 대시고 그다음에 좀 집 단속들도 맞아요. 잘 하셔야 된다는 소식이었고요. 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뭐 충격적인 뉴스였죠. 이 33살 조세희 씨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용 기자. 네, 저분이 이미희 씨인데 올해 54살 이미희 씨와 아들인 15살 이준영 씨가 이 지난 17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소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입니다. 이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머지 5명도 법정 출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분이 주동하신 거죠? 어머니가? 아니, 뭐, 이 주동한 거는 이제 다른 아들이 주동을 한 거고, 이제 동조자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와 가족, 그 아들이 3명인데, 이제 그 3명 포함해서 7명이 이번에 기소가 됐었고 그렇죠. 뭐 저번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미국은 다 공개를 그런 거 하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살인 현장에서도 피가 그렇게 정말 돼 있는데도 뭐 저희는 뭐 다 내보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 권리라고 또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공개가 돼요. 야. 네, 이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네. 네. 할 한때는 한국 넘버원 기업이었죠. 한때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업체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정말 와우예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역 계열사죠. 네. 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서 모두 94,34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서 많이 팔았네.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62.6% 급증한 데 따른 것인데요. 와, 좀 많이 늘었네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의 654,888대는 한참 못 미치지만 네. 그런데 이 뭐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내에. 그렇죠. 제너럴 모터스 75,882대 그리고 포드 이 72,608대 등 미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들을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네.
이 분석가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새로운 전기차 모델과 이 공격적인 가격 책정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경쟁 업체들에 대한 우위를 굳힐 태세를 마련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친구는 이제 얼리 어댑터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처음에 나올 때 볼트 있잖아요. 볼트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고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나왔을 때 바로 샀다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안주영 씨는 테슬라 아니면 현대차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저요? 저는 뭐 둘 다 좋지만 비밀입니다. 도달할 수 있어요. 국산품이 국산이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라 뒷감당 걱정하는 거야. 국산품에. 저는 국산차 탈 거예요. 저는 뭐 요새도 한국에서 국산품 외용하자 이런 운동이 있나요? 근데 저희 때는 있었잖아요. 근데 해야죠. 아니 근데 해야 되는데 저는 테슬라 타겠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아. 네. 솔직해서 좋아. 다음 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이에요. 예. IT 투자를 들린 IT 공룡 인력을 감축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슬픈 소식인데 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이 음성 비서 담당 부서의 픽셀 그리고 핏빛을 담당하는 팀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약 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데 이어서 지난 16일에도 광고 영업팀 직원 수백여 명을 해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것인데 이 아마존도 지난주 스트리밍 및 스튜디오 운영 담당 부서 직원 수백여 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 트위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 오더블 오디오북 부서에서도 수백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이 일자리 전문업체 레이오프 플라이에 따르면 1월 현재까지 이 기술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7,500여 명의 이상의 인력을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와 정말 많은 사실 그런 테크 회사들에서 사람들을 고용을 또 하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거품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확하네요.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또 이게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때 이 IT 기업들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정말 많이 뽑았어요. 그때 집에 있었어야 되니까 IT 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거든요. 맞아요. 막 here's a job, here's a job 거의 그죠? 정말 놀랬던 게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 그때 많이 뽑았던 사람들 지금 쳐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AI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아무래도 AI 포션을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뭐 AI 때문에 60%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슬픈데요. 자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진짜 연습을 아까 연습하신 많이 했는데 자 하와이에 왕족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죠. 그런가요? 카메하메아 킹 카메하메아 그 드래곤볼에서 카메하메아 이거 이유가 그거는 그 하와이의 첫 번째 왕족이 카메하메아라서 그런데 이 미국이 정령하기 전까지 이 하와이 왕국이 지난 1893년까지 섬을 통치를 했었는데 마지막 공주 저기 사진에 나오시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닙니다. 잠깐 닮으셨어요. 마지막 공주 이 이름이 에비게일 키노이키 케카올리케 카와나 나고아 공주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기네요. 저는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 에비게일 키노이키 케카올리케 카와나 나고아 공주였습니다. 옛날에 뭐 고수한 뭐 그런 거 같네요. 자자. 에비겔 공주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96살 일기로 별세를 하셨는데 이 하와이 설탕 농장을 통해서 큰 돈을 모았던 에비겔 공주의 외증조부가 2억 1,500만 달러에 달한 재산을 이 공주님에게 물려주셨다고 해요. 이 거금이다 보니까 이 재산을 둘러싸던 암투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22년 재산을 정리를 했고 그 에비게일 공주가 전 가사 도우미를 포함한 직원과 가족들에게 이 수천만 달러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달러는 이번에 법정 명령을 통해서 에비게일 공주의 재단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을 포함한 차세대 육성 그리고 학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주님이 살아생전에 좀 학생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차세대 육성을 힘썼다고 합니다. 정말 공주님 다운 공주님이시네요. 공주님보다는 약간 여왕님 필 여왕님 필이 여왕님 필이네. 엘리자베스 여왕을 너무 닮았어요. 그러게요. 이게 공주 여왕 룩이 따로 있나 봐요. 그죠.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백악관 고위직을 지냈던 스튜어트 쉘도위츠. 네, 이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이집트계 노점상에게 테러리스트로 몰고 가는 폭언을 하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아돈 4천여 명을 죽였지만 부족하다는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퍼부어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플리딜이죠. 즉 유죄 인정 협상을 통해서 증오범죄 혐의가 취하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인데 대신에 뉴욕 퀸즈에서 26주 동안 엔티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선 노점상에 대한 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고 경고만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너무 약하네요. 전 오바마 정부에 이런 사람이 거의. 있었다는 그러면 속으로 뭐 오바마를 보면서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쭤도 물어봤었을 거 아니야. 이분이 이런 사건이 발단이 됐던 것은 지금 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 스튜어트 쉘도위치가 이스라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로비 단체 이 고담 거버먼트 릴레이션스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 영상 장면이 이렇게 포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막 비하하는 장면이.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부인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뭐 엘라베마주 모빌시에서 지난해 12월입니다. 이 엘라베마주 모빌시의 한 사원 앞에서 피투성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스님 티치조이 차오 한 명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앞에 나오죠. 네. 이 시신의 80% 이상이 불에 탄 채 발견이 됐어요. 이 경찰이 911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 스님이 자신의 벤 차량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어머나. 사고가 발생을 했고 네. 화상을 입었는데 직접 신고를 했다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0%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자, 그 하나하나 지켜보죠.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보가 이어졌어요. 네. 이 스님에게 사건 당일 밤 9시쯤 누군가 찾아가 왔어요. 제 이 제보에 따르면. 네. 그리고 남자 3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던 4명에게 납치가 됐었고 네. 이 구타를 당한 뒤 휘발유가 뿌려진 채로 불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 네 명이 납치한 사람들이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여기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팟스텐을 통해서 보여진 영상에서 벤 차량 손잡이를 보면 제가 묻어있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듯한 이 증거가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이 분명 경찰은 이 스님이 담배를 태우다가 벤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화재가 발생해서 숨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상식적으로 보면 전신에 80%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요. 네. 차량 전체가 전소됐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리고 운전대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의문점 투성이죠. 네. 이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거 타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 근데 제가 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거는 도대체 무엇이 은폐가 돼 있을까? 좀 네 명 의심스럽네 일단은. 너무 이상한데요? 하고, 뭘 숨기려고 예. 하는 건데. 그리고 조사는 한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땐 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 사건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일단 스님한테 담배를 피우시나요, 스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그 신부님들은 담배 피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아, 스님들이 담배 피운다는 얘기는 처음 아니, 스님이 고기 먹는 거랑 같은 상황 네. 아닌가요? 또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요? 당시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네, 직접 내가 되죠. 담배를 피우다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해가 안 직접 할 사람인 척을 했다고 뭐 저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정황들만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않는 상황이라고 의문점이 너무 많네요. 일단 후속기사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후속기사 기다려보고 고요. 이제 다음 소식입니다. 이 틱톡커이기도 한 노숙자가 창고에서 생활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다가 퇴거와 직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필라델피아 거주자인 릴랜드 데스몬드 브라운 주니어는 여자친구와 한 창고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RV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축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인데 하지만 이를 틱톡과 X에 올린 것이 문제였어요. 아이고. 틱톡에서만 1,100만 건이고요. X에서는 3,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이 브라운은 재정적인 문제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 창고 소유주는 이들을 퇴거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창고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그거를 또 이렇게 나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손짓 않고 틱톡 영상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벌게 되면 그것 또한 이제 자기의 수입원이 되고 RV 차량으로 이제 그렇죠. 독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틱톡으로 그렇게 수입을 올렸군. 하긴 하네요. 틱톡의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네. 원래 아이디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태거 당하기 전에 그쵸? 빠르게 돈 벌어서 RV를 그쵸? 사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뭐 이렇게 된 이상 돈이라도 모으셔가지고 뭐라도 장만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100만 뷰는 나왔기 천몇 네. 근데 뭐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태거를 당할지는 슬릭백이라도 추시지. 창고에서 남의 창고에서 슬릭백 주기 약간 이런 창고를 영상. 창고를 찍는 거랑 슬릭백을 주는 게 나았을 네, 어쨌든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네요. 슬릭백이라고 추어.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일본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일본에 수감됐었던
미 해군 장교가 미국으로 송환되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5일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리지 알코니스 이 중위는 이 가석방위원회에서 석방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총 537일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한 뒤였고요. 네. 일본에서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 수감 생활을 한 것이죠. 이 알코니스 중위는 아내 그리고 자녀 3명과 함께 일본 후지산을 방문을 했었다가 이 잠시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도로에서 벗어나서 차량 5대와 충돌을 했었는데 여기서 2명이 사망을 한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졸아가지고 졸음운전으로 이렇게 쳤다는 건지. 네네네. 아, 그런데 이제 알코니스 중위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운전태만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좀 이제 협상을 했던 것이죠. 피해자 가족에게 1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물론 사과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본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2명이 사망했다니까. 근데 이 알코니스 중위 아내인 브리타니 알코니스는 이 외국 법정 제도에서 절차를 무시를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본 경찰은 물론 미 해군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남편의 군 공무에 대한 대우였다며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네. 애매하네요. 네, 안타깝죠. 그렇죠. 물론 사고죠. 일부러 뭐 막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말 피곤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물론 운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거 일본 정부가 그래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네. 일본 정부가 너무 오래 잡고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전수조사가 없었다는 몇 년간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네. 500 며칠? 네. 네, 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뭐 답답한 뉴스들도 많고, 네. 네, 뭐, 이 조사를 해야 되는 뉴스도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뉴스. 팔로우업을 네.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원스 팔러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화 충격 Once Politics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죠. 네. 건국 역사부터. 네, 역사 선생님. 네, 정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권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언론,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금융권 어떻게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미국 정치를 보면 일단 돈이 미국을 움직여요. 뭐 잘 아실 거예요. 황 기자도 그렇고 취재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유대인, 한 인종이 많은데 유대인 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흔들고 있어요. 유대인 그 돈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림 보여주시죠. 자, 전 세계 유대인 인구를 보면 1,570만 명입니다. 네. 네, 이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 0.2%에 불과해요. 참고로 한인 플러스 한국인은 전 세계 8천만이니까 유대인보다 4배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한국인은. 자, 미국을 보죠. 다음 장면. 미국을 보면 유대인 인구는 760만 명입니다. 네, 네, 미국 맞네요. 전체 인구 2.4%에 달해요. 그렇게 하면 또 적네요. 네, 그래도 적어요. 인종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이들의 정치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유대인이 미국 정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책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바로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인데요. 다음 장면인데 네. 2007년에 출간된 이 책은 당시 큰 논란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국제정치학계의 두 거장인 Don Mearsheimer 그리고 스티븐 월트가 공동 집필했는데요. 미르샤이머는 현재 시카고 대학 석좌 교수고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월트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로 각각 재직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은 출판사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출판업계에 유대인들 압력이 들어가서 출판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 저자는 책 발간 뒤 북투어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 단체들 로비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오히려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선진국인데 잘 살잖아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 선진국임에도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원조비를 주나.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대부분 원조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비로 들어가는데요. 표를 지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예, 이 표를 보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금액은 이렇게
79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지금 예. 저게 월드월 2,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예, 1946년부터 예. 2022년 2년까지예요. 예, 그래서 그 1976년부터 또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주는 원조비가 연평균 43억 달러고 이 기간 2위 이집트의 두 배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도 있어요. 한국이 1, 2, 3, 4, 5위죠. 예. 네. 한국도 1000억 달러 이상 원조비를 받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원조비 5분의 1이 이스라엘한테 가는 셈입니다. 네. 엄청 많이 가네요. 이스라엘 이게 따지고 그런가? 보면 이스라엘 국민이 매년 미국인들로부터 500달러씩 받는 그렇죠. 그런 아니 그냥 예, 인구도 되게 그렇게 크지도 않다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로비 이 책은 이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또 이들 국가의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사진 볼게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 막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존 F. 케네디 그리고 린든 존슨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냉전 시대가 도래했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인 이집트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긴장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편 확실하게 만들어야겠다 해 그래서 이스라엘 존재가 이제 더욱 중요해졌고 이스라엘이 전략적 자산인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지도상으로 많이 하는 보면 거예요. 네,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위치 자체가 이제 네. 중동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요충지가 될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히 1973년에 일어난 4차 중동 전쟁 때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때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하고 다음 장면 볼게요.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결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키신저도 유대인이고 미국의 첫 유대인 국무장관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백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주구장창 이스라엘 편만 드나 의심이 좀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예. 그 답은 바로 유대인 로비 단체들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다음 장면 볼게요. 예, 이렇게 유대인 로비 단체가 많아요. 이렇게 어, 유명한 단체 다 나오네요. 예, 특히 이 중 가장 유명한 단체가 있죠. APEC. 아, 그렇죠. APEC. 예, 다음 사진 볼게요. APEC인데 APEC이 그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인데 약자인데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 위원회를 뜻합니다. 회원만 10만 명 이상이고 막강한 자금력으로 미국 정치판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APEC이. 있어요. APEC이 밀면은 된다.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로비단체 통틀어서 제일 센 그렇죠. 로비단체 그럼 APEC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APEC 연례 총회 행사에는 미국 대통령이 항상 빠짐없이 개막 연설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이렇게 유대인 뭐 비위를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은 뭐 예. 돈이 최고니까요. 예. 돈이 최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미국 정치판을 보면 또 로비가 합법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쪽에 해당 그렇죠. 정치인이나 후보가 친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민주당이 받는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원금 전체의 절반이 유대인. 돈이에요. 네. 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예, 전체의 절반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공화당 바로 밑줄이 있죠. Jewish donors give 25% of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s cash. 그러니까 공화당도 4분의 1이 유대인 자금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예, 돈이 엄청 예. 많은가 보네요. 맞아요. 이 작은 인구의 그렇죠. 사람들이. 이 작은 인구 0.2% 그쵸. 미국에서도 2.4%밖에 안 되는데. 근데 50%를. 와. 그렇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석이라든가 이런 금융계는 꽉 잡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주얼리에서 그 주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이시 보석. 와, 진짜? 예. 예. 자, 이거 보면은 민주당 이게 이제 퓨 리서치 데이터예요. 네. 민주당 지지 이게 2020년 데이터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65%.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율은 29%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있기로는 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지원하고 그러면 공화당이 좀 보수적이 더 많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대부분 이제 종교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무신론자가 많고. 어,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냥 그렇군요. 전통은 지키되 뭐 아.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아, 예, 무서워.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도 이스라엘에서 열려요. 사실. 어, 그런가요? 네, 예, 그건 처음 알았네요. 그, 오, 전혀 몰랐네요. 텔아비브에서. 예,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그 소수계 당이잖아요. 민주당. 아, 예. 그래서 그 우리도 소수계니까 소수계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아. 옛날부터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카파슨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네. 예,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만 놓고 봐도 이스라엘 정치 구도를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이스라엘만 놓고 봐도 보수하고 진보가 거의 5대 5 이렇게 아, 네. 나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반은 키파스고 여호와 믿고 국방력 강화해야 된다. 나머지 절반은 굉장히 이제 리버럴하고 그런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근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세속화돼 있다. 그래서 진보 대부분이 이렇게 진보적이고 그 보수 정치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고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면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 다음 편 볼게요. 미국에서 유대인 이거 보시죠. 아,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예, 이렇게 헬라 퍼레이드. 예, 이게 이스라엘에서 아,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 우와,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네. 바이섹슈얼, 그다음 뭐 성전 안 그쵸? 그러니까 LGBTQ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죠.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캠페인을 합니다. 예, 다음 장면 볼게요. 예, 이거 보면은 알겠지만은 미국에서 유대인 약 80%가 미국에서 네. 80%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거 자세히 보면 77%.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또 지금까지 다음 장면 볼게요.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22%가 유대인이에요. 야~ 인구는 세계 몇 퍼센트라고 했죠? 0.2%인데 노벨상은 22%. 머리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영향력이 센 걸까요?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죠. 영향력이 세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돈에 밝잖아요. 유대인이. 네, 그렇죠. 돈에 밝아요. 저희 대한민국에도 노벨상 받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 김대중 네.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평화상. 그 경제학상을 보면 노벨상 경제학상을 보면은 유대인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느냐? 40%. 아~ 40%가 아~ 유대인이 그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볼게요. 일단 아이비리그를 보면은 또 교수진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예, 교수진은. 학연지원인가요? 학연지원인가요? 좀 그런 게 있겠죠. 네. 아이비리그 학생도 보면은 다음 장면 볼게요. 전체 20에서 25%가 유대인입니다. 여기 네. 하버드 대학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수가 네. 25%가 아이비리그 그 대학 교수의 25%가 유대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영향력이에요. 예, 영향력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다음 점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좀 많이 없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갈수록 이렇게 민주당 쪽을 좀 더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네. 2012년에는 오바마한테 그렇게 그 후원금 롬니 네, 저렇게 그 큰 차이가 나죠. 롬니 네. 상대로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한테 더 많이 후원금을 보냈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보면은 2014년에 그 민주당원들한테 66%, 공화당원들한테 33%. 근데 보세요. 2016년에는 24% 떨어지고 와. 2018년에 1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네. 미국 유대인들은 정말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내고고 열심히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나 좋아하지 나머지 유대인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쓴다. 아니 근데 저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한테 너무 잔인하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론들이 이제 좀 막 그렇게 부추겼잖아요. 좀 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그런. 맞아요. 트럼프는 이제 텔레프롬터에 의존 안 하고 막 연설을 자유자재로 하다 보면은 막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열 저는 아마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분들한테 욕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그래서 보수 유대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그건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 중 미국 오피니언 리더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 사회, 복지, 정책, 외교 리더들 중에 유대인이 많아요. 네. 예, 유대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싱크탱크에도 다 이렇게 쫙쫙 들어가 있는데 다음 장면 볼게요. 싱크탱크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싱크탱크 중
미국 기업 연구소, 그러니까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이고 허드슨 연구소가 밑에 보이죠. 그리고 게이트스톤 연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연구소예요. 아, 이들 게이트스톤이 친이스라엘 네. 연구소군요. 네. 이들 연구소 모두 미국이 이스라엘에 도움을 줌으로써 미국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볼게요. 또 지금까지 다음 장면 보면은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라고 그러잖아요. 네, FED. FED 의장 16명이 있었는데 그중 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6명.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진에 보이는 이제 앨런 그린스팬. 네. 이분은 전전 의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볼게요. 벤 버난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대인이고, 예. 근데 이제 현재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악착까지 찾아봤거든요. 이분도 유대인이냐? 혹시 아니, 피가 섞였냐? 아니더라고요. 아~ 피도 안 섞였죠. 네, 아니었어요. 제롬 파월은 아니었어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기업들 중에서도 영향, 그 유대인 영향력이 큰데 뭐 페이스북, 구글, 제너럴 일렉트릭, 뭐 엑산 모브,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스타벅스가 이제 다 이제 유대인 창업자 내지 CEO 기업이고 유대인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그룹들 있겠습니다. 많네요.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대단하네요. 네. 다음 장면 볼게요. 또 빨리 넘어갈 거예요. 언론이 특히 이제 유대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자주 접하는 미디어 상당수가 유대계 자본과 연관돼 있습니다. 세계 4대 통신사 AP, AFP, 로이터, UPI가 다 유대인 창업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영향력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는 그 일가족 그 살츠버거 가족이 다 그렇죠. 그냥 유대인이고 월스트리트저널 모든 뉴스 채널인데요. 그다음에 뭐 방송사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팍스뉴스 루퍼트 머독이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그분은 본인은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MBC, ABC, CBS가 모두 유대인이 세웠거나 유대인과 유대인 자본이 소유한 그런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도 거의 싹 다 유대인 파워 영향권 안에 있다고 배우들도 볼 수가 사실 있어요. 메인 캐릭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스카상을 보면은 네.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다루는 영화가 많고 그렇죠. 오스카상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인디애나 존스도 있고요. 맞아요. 네.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또 연출한 저희 라이언 리병과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그렇죠. 신들러 리스트 네. 이런 이제 휩쓸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할리우드도 그렇고 언론도. 근데 과거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당해왔던 박해를 많이 강조하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화가 많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어두운 점에서는 침묵하는 방식으로 그 친이스라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는 그 대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또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다음 장면 볼게요. 그 시티뱅크, 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체이스도 사실상 유대인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고위직 중에 보면은 제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CEO나 그 CFO 뭐 유대인이 많아요. 예. 미국 4대 은행이라도 해도 예. 되죠. 그리고 정치권 이제 뭐 이거 끄셔도 되는데 정치권을 보면은 현재 연방 상원에서 10명이 유대인이고 그 뭐 버니 샌더스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유대인이고요. 하원에서는 27명이 유대계 의원인데 여기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원이 많아요. 유대인이. 예. 상원에서는 10명 중 9명, 하원 27명 중에서는 25명이 민주당원 내지 민주당과 코커스를 같이 하는 의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도 무소속인데 네. 민주당하고 코커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미주 한인사회. 미주 한인사회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제가 사실 좀 여기 있는 비영리 단체들 보면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쪽 이렇게 돈을 또 받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어떤 단체인지는 좀 네, 자세한 얘기는 있고. 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하겠고 일단 이번에는 안 할게요. 댓글 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 그러니까 아시안 중어 범죄 때 네.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유대인 그들에게 돈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원을 받는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편을 잘 만드는구나라는 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른 국가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시안 중어 범죄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총영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어쨌든 다른 국가들은 그런 약간 소수를 지키는 약간 그런 되게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근데 있네요. 그건 네. 또 저거 한 거는 소수계를 지키려고 했으면 팔레스타인을 인정을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순
그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것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팔레스타인 이렇게 힘든데 지금 하마스한테 근데 휴전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마스가 거절했어요. 아, 우리 이거 이렇게 안 돼.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저는 사실 그린이가 2만 명 죽었다는 얘기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인 사회는 진짜 유대인이 저렇게 친구 만들기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인 사회가.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는 과연 소수계를 지키는 나라가 맞는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교육, 의료, 금융, 그리고 뭐 할리우드, 뭐 문화까지 유대인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리서치 하면서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예, 좀 이런저런 생각이 되고 한국 저희들도 좀 배울 게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가 싶어요. 배웠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네. 좀 돕고 서로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원용석 원스 팔리틱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인싸가 되고 싶어? 인사이드 아메리카 킬 선생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아닌 요즘은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인데요. 지난 4년간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자 미국인들은 뿔이 단단하게 났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Why is everything so damn expensive? 화가 많이 났어요. Four years ago, my rent was $1,200 a month at a luxury apartment complex. It is now $2,100, not even including utilities. I went to the grocery store yesterday, right? And got three bags of chips, some ground turkey, and some vegetables. And it was $67! What? My car insurance from 4 years ago until now, with no tickets, no wrecks, no nothing on my driver's record, has gone from $130 to $240 per month. 와, 거의 두 배씩 오르는 게 거의 무슨 기본 같아요, 이제 그죠? 45달러. Now it's averaging 125. 야. You go and get a tank of gas once a week and you're dropping 70 bucks. I mean a guy can't even 끝났네요. 분노가 느껴지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네, 한 달 렌트비가 네. 1,200불이었는데 4년 전에는 2,100불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뭐 보험료라고 그랬나요? 아까 보험료는 130월 130불에서 240불. 네, 그리고 이 45불짜리가 있었는데 전기 이게 뭐, 네, 전기세가 45불에서 120불 썸띵.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10년 전, 15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4년 전에 불과 4년 전에 네. 얘기예요. 제가 진짜 미국에 코로나 전에 놀러 올 때만 해도 음식값이랑 그쵸. 모든 게 이렇지 않았는데 저 다른 나라 온 줄 알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고. 네. 네, 너무 비싸. 네, 불과 4년 전이라면 팬데믹 전이죠. 코로나 19 전 직전. 그러니까 70불 뭐 가스비도 만땅 채웠는데 70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고급 단어 나왔네요. 만땅. 만땅. 예. 아니 그래서 조 만땅. 바이든이 인기가 지금 지지율이 30몇 퍼센트까지 떨어졌잖아요. 33%까지 네. 떨어졌더라고 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계 생명 끝난 거 아니냐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다시 이렇게 부활한 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팬데믹 전에는 살기 좋지 않았느냐. 그렇죠. 팬데믹 전 그거를 연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도널드 트럼프 틀려. 대통령도 돈을 많이 푸셨습니다. 인플레이션 많이 풀었는데 그 차이점이 깼어요. 화석연료. 화석연료 차이가 지금 원래 그때는 2불 일부 주 텍사스에서는 1불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내려갔죠. 옛날에 7불, 8불 그죠. 때보다는. 근데 여전히 비싸고 올랐었죠. 이게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 거다. 그러면 트럭으로 음식물 운반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료가 많이 필요하죠. 연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물건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비싼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비싼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MTA에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떠나가고 얼마나 분노했으면 화를 난다는 거죠. 진짜 누구나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네. 아마 대신 말해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모두의 속을 시원하게. 아 근데 렌트비는 많이 올랐어요. 너무 비싸요 정말. 아니, 렌트비가 근데 이렇게 두 배나 올랐나? 4년 전에 비해서? 아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전에 1,300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3,000불이라고. 이게 말이 하니까 이거 못 견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니 집에 산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아니, 가격이면 이게 웃기게 2,500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하루에 호텔비를 이렇게 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호텔 가는 듯한 그 금액을 매일매일 집에서 돈만 내는 거잖아요. 호텔비도 엄청 올라가지고 사실 호텔비도 그렇죠. 2,500불에 못해요. 아, 그래서 저희 캥거루족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 같고 맞아요. 여기서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 타주로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맞아요, 맞아요. 다 비싼데.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주 어느 주인지 모르겠어. 그렇죠. 왠지 근데 가격이 오른 이 폭 상승을 보면은 왠지 네, 캘리포니아 주가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기름을 넣었을 때 뭐 70%씩 아웃나스 캘리포니아 같다. 캘리포니아 머리를 써보면 그죠. 캘리포니아 기름이 좀 더 싸니까 네. 동부에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준 친구. 그러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월세를 무려 한국 돈으로 하면 28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국 분들이 보면은 충격적이 2,100불이 이제 유틸리티도 없이 그죠. 유틸리티 포함 안 됐다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월세 만 280만 원에다 뭐 나머지 전기세랑 내고 나면 300만 원 그냥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월 300만 원씩 내면서 사냐라고 생각하는데 살지. 뭐 LA에 사는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맞죠? 렌트비가 3분의 1 이상 넘어가면 살기 힘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네. 한국에서 아마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가격을 본다면 진짜 까무러치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솔직히 말도 안 돼요. 280만 원. 말도 안 돼요.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 미국인들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물론 1900년대 초반부터 DUI, 즉 음주운전 법은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처벌을 하는 법은 아니었다고 해요. 영어로 slap on the wrist라고 하죠.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DUI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예고를 그렇군요. 했었는데요. 이 미국인들은 아, 나의 자유인데 어, 끝나고 일 끝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운전하고 집에 가는 게 나의 자유인데 네, 이 자유를 침범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반응이 좀 색다르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Any attempt to restrict drinking and driving here is 운전대 앞에서 맥주 따고 있어요. Right, undemocratic. 저게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영상이에요. 원래 미국이 전했답니다. They're making it laws where you can't drink when you want to. You have to wear a seat belt when you're driving. Pretty soon we're gonna be communist country. 이게 뭐 공산당이냐 거의 이러고 있죠. 지금 뭐 우리 이제 안전벨트 아니, 하고 다녀라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느냐 그렇죠. 규제하느냐 우리는 자유의 네.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투가 저기 서부나 동부 쪽은 아닌 것 같으네요. 중부 느낌이에요. 중부 네. 느낌이죠. 네. 시골 느낌 남부 약간? 뭐 이렇게 맞아요. 중남부 느낌인데요. 80년 이게 80년대였나요 영상이 네, 맞습니다. 아까? 80년대만 저랬었군요. 해도 저렇게 그냥 뭐 누가 터치를 안 했던 거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담배 피우는 그런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지 않았나요? 80년대 당시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뭐 실내 흡연도 굉장히 네, 많았고 맞아요. 맞죠, 맞죠. 실내 흡연 맞아요. 예, 예. 아 실내 흡연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많이 없었죠 이제. 그 술집은 다 실내 흡연이 가능했었어요. 맞죠. 20대 초반만 해도. 네, 한국에서도 그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실내 흡연 20년 전이에요. 없죠. 20년 전이랍니다. 아니, 네. 길거리에서 많이 안 핀다 그런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는 요즘. 네, 요즘에 좀 이렇게 흡연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제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하러 한국 갔을 때는 거기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일단 저 혼자 갔어요. 근데 혼자 가는 거에 놀랐어요. 그때는 혼밥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분위기 한국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 그렇지. 10년간 사실 이제 혼밥러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혼밥한다는 게 되게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혼자서 식당 안 가죠. 네, 그래서 제가 혼자 혼자서. 갔더니 뭐 친구 없는 왕딴 줄 알고 저한테 막 국밥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 앉아 계시던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전 충격을 좀 그 당시에 먹었었는데 한 1년 내에 2014년도쯤 되기 전에는 이제 그 실내 흡연이 불법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도 그게 사라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지금 막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네 그렇답니다. 근데 혼밥 네. 혼밥이 이제 많아지고 사람들 요즘에는 뭐 혼밥하고 네. 많죠. 뭐 그런 시대죠. 그렇죠. 요즘에는 아 그래서 아까 저기 얘기했던 게
그 음주를 이렇게 그 금지시키는 거는 제가 아직... 근데 원 기자님 그 시대 아니에요? 40년대까지 나이 갖고 말이지. 근데 마치 공산주의다. 네. 이게 여기가 무슨 공 이세라 카메네스 칸츠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과 80년대만 해도 운전대 네. 앞에서 맥주 따면서 여기가 그쵸. 공산당도 아니고. 네,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해변가에서 이렇게 맥주 마실 수 있잖아요. 아, 여기는 안 되잖아. 돼요. 네. 맞죠? 미국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그게 돼요. 규제가 네. 심하고 한국이 맥주를 해변에서 먹을 수 있나? 해변에서 먹지 않아. 어디 마시든 한국은 불법이라고 써 있어도 뭐 사실 다 마셔요. 한국 사람은 한국 막상 가 보면은 뭐 공원에서 사실 뭐 술 마시고 취직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근데 가면은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이게 단속을 못해요. 경찰분들의 힘이 미국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네. 여기서는 근데 그 뭐지 다 금지 그 맥주 못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이제 지금의 미국의 법을 생각하면 저 영상이 참 웃기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40년 전이라는 네. 거. 웃기면 오래되지 않았다. 타임머신 타고 그러네요. 돌아가니까 좀 웃기네. 네, 타임머신 네. 타고 돌아가. 세금 좋아졌어요. 타임머신도 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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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충추 이제 제작비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어지러지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아 이게 가장 좀 문화 충격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네. 가자. 바로 미국의 팀 문화 이야기입니다. 오. 이 배달의 민족 같은 미국의 배달 대행 어플 도어대시의 배달맨에게 팁을 안 주신 분이 있으신가 봐요. 아, 이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 한번 와칭 하시죠. 자, 팁을 안 줬다 합니다. 그렇죠. 무서울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은 한국 아니야? 아니요. 배달의 민족 같지 않은 도어대시. 오케이. Okay. So, what? So on the app there was no tip. So I thought, you know, maybe sometimes some people like to give tip in cash. So no, I'd already paid for my food, so I thought that included your. No, on the app it's $2. They pay us to deliver, and then everything else is tip. You know, we are service business, so everything is tip. 모든 게 팁이 나오니까 이불 받아야 된다는 거죠. No tip. I don't have any cash. You're serious? On me, yeah. This was 35 minutes to drive there for just $2. I'm sorry, but I don't. Okay. Let me see that. 네. 아 이거 근데 양쪽이 다 음식을 다시 빼는 겁니다. It was a long drive. What do you? How many do you hold? Can I see that? It was a long drive. 어, 햄버거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기가 자기. So, is there ketchup? 케첩 달래요? 지금 음식을 배달해 주신 배달맨이 팁을 안 줄 거면 너 밥 내가 먹을 거야. 운전하고 오느라고 힘들어서. 나 힘들었으니까 이 햄버거 내 거야. 35분 걸렸답니다. 35분이면 2불 이상 나오지 않나 사실? 가스비 여기서.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받긴 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제가 억울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야식으로 햄버거 시켜먹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을 하나도 안 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배달료라는 게 한국에서도 5,000원 이렇게 넘어가면 많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서비스 차지랑 배달비 다 하면은 10불 훌쩍 넘어요. 아, 그래. 아 그런가요? 맞아만 그 액수만. 자주 그리고 심지어 알아. 딜리버리 음식은 비싸게 받아요, 조금 더. 맞아요. 1불씩, 2불씩 추가해서 받고, 플러스 거기다가 딜리버리 차지에다가 딜리버리 서비스 차진 또 서비스 따르네요. 비, 맞아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벌써 내가 지금 10불짜리 햄버거 먹는데 12불 주고 사고, 거기다가 또 10불을 추가로 배달료를 더 내면 거기다 끝까지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배보다 그러니까 도어대시하고 우버 이츠가 이런 맞아요.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직접까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게 집에서 맥주를 한잔 마시면은 밖에 못 나가요, 이제. 근데 꼭 맥주를 마시면 햄버거가 땡기잖아요. 그러면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아빠를 깨울 수도 없고. 그렇죠. 80년대가 아니니까요. 80년대가 아니니까. 80년대가 아니니까. 기왕 시킬 거면은 잔뜩 시켜야 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하나만 시킬 거면은 돈이 좀 아깝게 느껴질 수 있다. 시키면은 서비스 차지가 또 올라갑니다. 아, 따로 올라요. 아, 네. 아, 근데 저는 저 영상 봤을 때 저 배달하시는 분이 화가 날 법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좀 동의해요. 왜냐면 이불을 줄 수 있잖아요. 이불 달라고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뭐, 힘들게 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35 5분을 배달을 걸렸다는데 근데 그 고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불 주기가 아까웠나. 아니 근데 저거를 어떻게 촬영하고 있었지? 이걸 링 카메라 누가... 아닐까요? 네?
링카메라 아, 그 집에 달려있는 카메라 카메라. 아, 집 앞에 있는 카메라로 네. 해가지고 아. 근데 네. 저는 한 가지 우버이츠나 도어데시 시키실 때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자주 시켜먹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원 플러스 원이 많아요. 어떤 네? 가게들이 원 플러스 오늘 하나 구매하시면 이거 하나 더 드립니다 하는 아, 뭐 가게들이 이거 주문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아, 많이 해요. 킬러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원 플러스 원인 것들을 네. 원 플러스 원인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하시면 뭐 서비스비 이런 거를 더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좋은 음식 두 개가 옵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오거나 같이 아니면은 뭐 가끔가다 빵을 시켜 먹으면 뭐 이게 20불 이상은 빵 하나 공짜 이게 있어요. 있긴 해요. 그런 거는 이거 좋은 딜이네. 그런 좋은 딜로 때는. 해서 저는 항상 주문하기 때문에 그 좋은 받은 딜로 팁을 드립니다. 저번부터 아. 궁금한 거지만 업주세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햄버거조차도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아니 황 기자가 갑자기 해서 먹으래 그냥 말고 저희 문충초 진행자분들 네. 한번 초대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햄버거 아, 그거는 네.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당황하셨어요 아, 오늘도 애인구함 요리도 잘하신답니다 네. 아니, 근데 미국 완벽다. 보면은 진짜 네? 안에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하는 것보다 꼭 그렇게 그 드라이브 스루가 보통 더 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앤아웃 가도 그렇고 스타벅스 가도 그렇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가 그렇죠. 한국에도 있나요? 이런 서비스가 있지? 한국에도 당연히 아, 있죠. 배달 앱인데 팁은 따로 안 드리고요. 맞아, 팁이 근데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배달료가 그렇죠. 있잖아요. 배달료가 있는데 보통 한 2,000원에서 3,000원이고 비싸면 이제 6,000, 7,000원도 하는데 근데 저는 웃긴 게 지금 배달료를 거의 무조건 웬만하면 10불은 낸단 말이에요. 딜리버리 피 한 4불에다가 뭐 서비스 차지 6불, 7불까지도 가요. 그럼 10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왜 저 사람은 팁이 아니면 돈을 아. 하나도 못 버네? 누가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마 우버이츠에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딜리버리 피도 네. 그 우버이츠가 그러니까 다 가져가요. 우버이츠랑 도어데시가 이 사람들한테 페이를 안 주니까 지금 팁을 우리가 안 내면 생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 날은 마음이 드려야죠. 약간 찡하더라고요. 노신분이 얼마나 힘드셨다. 예쁘네, 예쁘네. 빵, 무슨 빵? 네, 빵 하나 또 공짜로 주는 게 있어서 프로모션으로 시켰는데. 팁은 얼마 주세요? 마무리는 나는 착하다로 끝나네요. 팁은 얼마 주세요? 팁은 5불 드렸는데. 아, 많이 드렸어. 많이 드렸어. 왜냐면 20몇 불밖에 안 돼. 22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불 드렸습니다. 또 비가 많이 할인을 받아서 또. 아, 비가 와서. 또 비 오는 날에 더 그게 땡겨서. 맞아요. 근데 그분의 그 한방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어요. 아, 5불 딱 줬을 때. 5불 딱 줬을 때 그분이 배달해 주시면서 아, 줄리!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 마음이 되게 따뜻해서 잘했자. 그죠. 옛날에 한번 피자를 시켰는데 한번 10불 준 적이 있었는데 네. 받은 사람이 really 이러더라고.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잘 없죠. 그러니까. 저기 놀라더라고. 네, 근데 저도 이제 서비스업을 좀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팁에 의존하면서 많이 살아보기도 그죠.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결국에는 팁을 이렇게 주긴 하지만 저는 팁을 안 줬다고 해서 저렇게 와서 따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속에는 저럴 수 있어도 실제로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팀 문화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냥 워싱턴 DC 한번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타가지고 공항 타가지고 호텔까지 가는데 근데 그 운전사가 택시 아 저기 우버 운전사가 계속 전 손님이 자기 팁 안 줬다고 얘기만 한 30분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완전히 강제성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런 건 불편해요. 정말 그럼, 이 사람과의 이 상호 작용이 좋고 이런 같이 그럼요. 서비스를 받은 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게 팁이라는 거지 이 강요되는 게 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자, 요리 누구편이야? 다들 누구편이야? 손님 편 아니면은 운전사 편. 저는 아니, 애매한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저 영상만큼은 좀 손님이 좀 양보를 더 했어도 되긴 하지 그렇구나. 않을까? 아, 조금.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저는 그래도 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약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저는 그래도 햄버거 뺏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 그죠, 그거는 네, 너무 유치했어. 그거는 좀 짤릴 것 같은데 이거 신고하면은.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절도죄로 넘겨야 맞아요. 되죠. 그렇죠. 거기서 전 선 넘은 것 같아요. 이거 주고 말도 할 수 있어. 맞아요. 이거 좀 나 기분 나쁘다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절도죄. 근데 이거를 그쵸. 손에서 뺏어 가서 내가 먹는 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선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여성분이니까 약간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 후속 해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기자님들처럼 저도 한번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리고 비싸다 비싸 현대사회 속에서 가장 빠르게 인싸되는 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지영님의 라이프스타일 세그먼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 충격의 라이프스타일 안지영입니다. 오늘 킬라그램님을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떤가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이런 멜로디 좋아요. 재밌게 하려고. 야, 텐션이 하루가 하루가 달라요. 아, 오늘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연예계 셀러브리티들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 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놀랄만한 이야기 오늘도 충격의 도가니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도가니탕이에요. 네. 도가니탕이요? 도가니탕, 충격의 도가니탕으로 오시죠. 네. 첫 번째 갑니다. 이야기는요. 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또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드는지 화면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화면 보시죠. Now you can walk. 공항입니다. 어, 직원분인가요? 네, 두 분 다 직원. 세 분 다 직원. 세 명 다 직원. 오 마이 갓. 오. 장난 아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던지는 거. 진짜 문화 충격이죠. 어, 이거 충격스러워.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오. 장난 아니죠? 저 말리는 도와주는 사람까지 그냥 패버리고 네. 예, 복싱을 배우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아직 끝나죠. 다 미국분들 점프 네. 잘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쵸? 점프력이 참 좋아요. 감사님, 상사 그러니까요. 네, 점프력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늘 점프를 잘하십니다. 궁금해요. 아, 지금 경찰 불러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찰 불러달라고 했죠. 이게 지금 뭘 갖고 가시죠? 뭘 막 가져가요? 네, 자기 옷이랑 뭐 가방을 챙겨가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애틀랜타 국제공항이에요 여기가 이 네. 하베스트 그라운드 커피숍이라는 곳인데 이 바리스타가 여성분이 이제 바리스타죠? 이 바리스타가 해고 통보를 받고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지 않고 그냥 못 가겠다 하면서 맞아. 이제 발로 차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손님들도 깜짝 놀라서 아마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액션 영화 같이 막 아니, 싸우는 듯한. 레프트 라이트 훅까지 다 나왔어요. 네. 펀치력이. 그래서 만약에 남성분이 말리지 않았으면 의자까지 진짜 날려 아, 그렇죠. 날릴 그렇죠. 뻔했죠. 되게 근데, 센스 있게 잘 뺏어가셨어요. 맞아요. 잘 뺏어갔는데 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에스프레소 샷을 뭐 이렇게 만들다가 네. 뭔가 좀 서로 언쟁이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이제 뭐 해고를 당했는데 더 열이 받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나는 그냥 못 간다. 그러면서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또 날라오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요즘 네. 날아오르는 영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성격이면은 네. 내가 볼 때 그냥 평소에도 다른 그런 도발 행동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에스프레소를 그쵸. 만드는데 사실 옆에서 좀 네. 초보 바리스타 제가 또 바리스타 알바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거 한 게 없으시네요. 아, 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그 바리스타 이거 할 때 되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아~ 이 내려야 되는 타임도 있고요. 네. 이 얼만큼을 넣어야 되는지 중량도 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잔소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좋지 않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고 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잘한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완전...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아, 오늘 날카롭습니다. 아까 시작 맛있는 커피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맛있는 네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어려워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뭔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맞습니다. 저 여성분은 근데 어떤 인종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 흑인 같지 않았나요? 그죠? 네. 근데 흑인 여성분들이 굉장히 세대요. 그래서 요즘에 뭐 흑인 남성분들이 안 세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흑인 남성들이. 흑인 남성분들이 요즘에 필리핀 쪽에 여성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그 Passport Brothers가 거기서 네. 나온 얘기죠. 맞아요. 나가서 맞아요. 다른 인종의 여성. 왜냐면 흑인 여자분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는 이렇게 순종적인 스타일이 좋다 해서 그 필리핀 쪽에 많이 가서 결혼을 또 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남자분들은 한국 여성 너무 착하지 않나요? 갑자기 갑자기 여성분들이 너무 착하고 케이스 보이스 케이스 그게 보자는 거야? 한국 여성 이거 문화 충격인데 아니 흑인 여성 중에서도 소프트한 사람들은 소프트해요. 있어요. 저기 억센 사람들은 억센. 야, 잘 빠져나가시네요. 인종별로 다 그게 있는데 이제 저렇게 TV에 보면은 이상하게 좀 특정 인종이 저희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이제 좀 심한 장면들이 노출이 될 때 그치 아시안들이 이제 저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아시안 문화는 저렇게 밖에서 화를 폭발시키는 문화는 사실 아니긴 하죠. 참는 문화.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시안 여성이 좋다.
아,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요? 애인구함 아시안 여성이 좋다. 아니, 제가 애인구하고 하지 않아요. 예. 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 커피 또 드실 때 혹시 저런 일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겠습니다. 아, 커피도 맘 편히 못 마시러 가겠네. 오늘 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네. 뛰어오르는 점프. 장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되게... 점프였지? 2주 연속 점프예요. 점프예요. 첫 번째는 정말 점프하기 좋다. 제 판정에서 뛰어오르고. 재미있게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다음 이야기는요. 이것도 역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인데요. 아틀란타 무섭네요. 마이애미네 이거. 마이애미 국제공항. 여기저기 공항이 좀 문제네요. 공항장에 오겠네. 그 예전에 포르노스타 그리고 요즘엔 인플루언서로 변신한 미아 칼리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까 포르노스타라고 했네. 포르노스타.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아니 얼굴을 보실 리가 없을 텐데. 아니, 잘 알고 있죠. 얼굴을 사실. 보여줘야 네. 우리가 아나 안 믿는 거 알 수가 있지. 되어 있는지 혹시 저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알아요. 아, 네. 알고 있었구나. 네, 알고 네, 플레이보이 잡지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플레이보이는 포르노가 네. 아니지 않나? 아닌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 약간 이분이 미아 칼리파님이 뭐냐면요 나인 개그라고 옛날에 네. 그 약간 유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그런 여신이었어가지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머 사이트에서 많이 봐가지고 유머 사이트에서 네, 미아 칼리파님이 예전부터 조금 굉장히 그런 입김 같은 게 사람들의 네, 반응을 많이 이끌어내고 좀 약간 스타일 기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네. 활동했던 거네요. 약간. 엄청 오래전부터 네. 한 2008년 9년도 이럴 때부터 오, 갑자기 회상처럼 나온 게 아니네.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시던 분입니다. 그 이런데 이 칼리파가 어떤 문제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그 공항에서 어떤 유대인 여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이 여성과 맞닥뜨렸는데 이 여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옹호하는 표현을 막 외치면서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연대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칼리파의 반응이 좀 특이했는데요. 그녀는 그 중동 분쟁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이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물으면서 막 비꼬는 막 말투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여성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표현을 구호를 외쳤고요. 또 그 옆에 있던 그녀의 아들은 그게 좀 창피했는지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칼리파가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 막 비꼬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 그런 SNS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여자가 저 팔레스타인 여자죠? 네, 그렇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네. 야. 지금 보입니다. 네. You proud of your mom? 지금 칼리파가 찍고 있는 건가요? 칼리파가 찍는 거 그렇죠. 네. 네. 앞에서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You see that? Israel. You waiting for the bus? Because I'm waiting for my valet. Israel하고 팔레스타인. 그런 식으로 비꼬갔구나. 너는 버스 타니 나는 지금 내 차 기다린다. 이거 마이애미 그렇죠. 어디 공항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이애미 국제공항이에요. 나는 발레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하네요.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아드님도 뭔가를 찍고 계세요. He got real quiet now. Israel, hi. Get away from me. Your breath smells awful. Israel, oh my god. You smell like knockoff falafel. Oh, oh my god. 입냄새 많이 난다고. 저렇게 사실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디스를. 이렇게 칼리파가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네, 네. 또 이 한 말이 시온주의자들 통제력을 잃고 있다라는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리파는 자신의 그 친하마스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또 역할들 때문에 이 플레이보이에서 해고되는 일까지 아, 겪었는데도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판사 네. 책 내기 힘들었다는 게 바로 이렇게 쫓겨나네요. 그쵸. 안티 이스라엘 바로 쫓겨났죠. 네. 그래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신 분일 텐데 굉장히. 저는 친 이스라엘 쪽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대중들에게 굉장한 그것도 그 센시티브한 문제로 여파를 그쵸. 일으켰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성인물 스타잖아요. 그렇죠. 성인물 스타라서 좀 더 이런 발언권들이 자유롭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인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또 한마디 덧붙인 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게 내 일자리까지 잃게 했지만 나는 이 시온주의자들과 같이 일했다는 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 자신에게 더 화가 난다면서 끝까지 그 친하마스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했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또 솔직히 진짜 굉장히 영한 스타는 또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근데 이때까지 많이 벌어두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팔로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팔로워도 많고 정말 웬만하면 그런 유머 사이트들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은 무조건 알 거예요. 뭐 왜냐하면 되게 그런
그런 야동 배우 그런 어. 유머로 많이 쓰이는 분이라서 그, 네, 미안. 지금 뭐 유머로. 야동 배우라고 네. 하는 거는 음담 패설을 많이 하시는 거고 왜 요즘에 그리고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색을 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탕탕탕. 네네. 탕탕탕. 본인의 의견이니까 뭐 저희는. 네. 그렇죠. 본인의 의견이죠. 본인의 의견이죠. 뭐 제가 제 유튜브에 제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뭐라겠습니까? 그렇죠. 문화 충격에선 또 자제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어쨌든 플레이보에서. 네. 이렇게 나가게 된 거. 그죠. 그렇죠. 그 사건에 예.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또, 이야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 또 추가로 하나 더 드리는데요. 오늘 오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아니 아니 워스팔리틱스에 나오셨어. 워스팔리틱스에 지금 이어가는 것 같은데. 페이스에 영향을 받아 그런 거야. 우리 정치 선생님한테. 아니 좋아. 그런데 지금 뭐 성인물까지 같이 갔고. 가시죠. 네 마지막 이야기 스트레인저 띵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을까요? 저도. 저는 몇 개만 봤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공포물이라고요. 엄청난 센세이션이고 지금 10대를 사이에서 최고 인기였죠. 몇 년간. 공포 드라마긴 하죠. 공포물인데 그 마지막 스릴러? 장면이 네. 이렇게 막 그 나오잖아요. 귀신인가요? 오징어 게임만큼 몬스터 같은 거. 맞아요. 오징어 게임 아마 오징어 게임보다 시청 시간 더 많고 막 그랬을 거예요. 되게 인기 많죠. 저는 이제 위노나 라이더가 나와서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 90년대 당시 위노나 라이더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스트레인저 띵스의 배우 노아 슈네크 이야기. 아 이 사람 본 것 같다. That's so far misconstrued from anything even close to what I believe and I wanted to just state from my heart how I feel. Mm. I only want peace and safety and security for all innocent people affected by this conflict. I've had many open discussions with friends from Palestinian background, and I think those are very important conversations to have, and I've learned a lot. And one of the takeaways I've had is that we all hope for the same things, that being those innocent people still being held hostage in Gaza to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equally hope for an end to the loss of innocent life in Palestine, so many of those people being women and children, and it's horrible to see. 네, 이 사람이 네. 주연이었나요? 스트레인저 싱글? 주연이었죠. 주연.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름이 나스 이름이 마스차? 노아 셰네프? 셰프슈프?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아, 그 영상이, 영상물이 올라온 게 그 네. 아이디가 아까 로스차일드 같다고 써 있어가지고 로스차일드가 또 유대인 금융 가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용은 네. 네, 인터뷰 내용 사과하는 내용이에요. 네, 사과하는 네. 내용. 아, 그러니까 네. 억울한 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하마스 폭력을 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삭제된 비디오가 하나 있고 이 노아 슈네퍼가 뭐라고 했냐면 시오니즘 이제 섹시라고 아, 그렇게까지 말을 표현했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완전 되게 뭐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간인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속출한 이스라엘 하마스 사이의 전쟁에서 섹시라는 표현을 쓴 노아 슈넵 너 제정신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치. 아무 생각이 없다. 사망자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렇죠. 뭐가 잘못 편집이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섹시하다는 표현을 해서 그렇죠. 살짝 시온주의가 섹시하다 이런 맞아요. 표현을 제가 약간 섹시하다. 좀 그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 이상한 말이에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명 뭐 아까 그럼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 염장이 뭐야 이건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영상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사과, 약간 사과 그러니까 사과를 굉장히 같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런 또 뭐 전쟁을 통해서 뭐 인종, 민족,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많은 거를 배웠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모두 같고 뭐 그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저희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언 같은 명언이 하나 있어서 네. 제가 항상 이제 머리에 되새기면서 다니는 한마디가 있는데 항상 행동은 제가 해요. 그 행동에 따른 결과도 제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저거는 지금 자기가 내뱉어놓고 어떻게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내가 볼 때는 그쵸? 일자리는 안 잃을 것 같아. 유대인 편도 썼잖아. 약간 그죠. 그래서 그쵸? 뭐 잘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미아 칼리파랑 다르게. 네, 이,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스트레인저 띵스의 시청률이 과연 어떤 이거에 영향이 타격을 있을까 입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싱스가 아직 안 끝났나요? 이제 시즌 5가 나오지 않나요? 아, 아직 이제 시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벌써 시즌 5인가요? 네, 인기가 그쵸. 굉장히 많아서 애들이 컸어요. 시즌 1에 있던 애들이 스트레인저 싱스 그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얼마나 좋아했으면 스트레인저 띵스 때문에 그 호러나잇에 가서 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거의 3시간을 기다려서 그 스트레인저 띵스 괴물이 마지막 이거 하는 거를 막 감동적으로 그게 감동적이라고요? 그 장면에서 사실 제가 좀 많이 울었거든요. 아, 그래요? 마지막에 그 일레븐이 구하는 장면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장면에서 솔직히 무슨 얘기 나는 그냥 마지막 네. 편만 봤어요. 하도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편만 한번 봤는데 아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그냥 그냥 그 느낌만 네. 받았어요. 거의 초창기 넷플릭스에서 제일 핫했던 컨텐츠가 하우스 오브 칼 하우스 오브 칼 이런 거라면은 그 다음에 좀 스트레인저 띵스 그러고 옷게임이 좀 핫했죠. 사실 네. 저는 이런 공포물에는 감흥이 없어가지고요. 아 근데 100%에서 공포 느낌은 네. 아니잖아요. 아니, 약간 재미로. 미스테리 느낌. 네 맞아요. 좀 더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이고 좀 스릴러 느낌인데 네. 그래서 뭐 이런 또 사건들 때문에 과연 스트레인저 띵스 그래도 많이 다른 분들이 보실지 어떻게 킬라그램님 보실 예정인가요? 저는 사실 한 시즌 1까지 보고 그때 핫했을 때 사실 제 취향이 완전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시즌 새로운 시즌도 나왔다고 안 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정치적 이슈가 있다고 해서 못 볼 그렇죠. 권리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저는 시청자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제 네. 좌 너무 우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가리게 되더라고. 예를 들면 뭐 로버트 뉴 뭐 일부 있어요. 연예인들이 네. 막 그렇죠, 정치 그렇죠. 발언하면 아 얘네 건 이제는 보지 말아야지. 맞아요. 그냥 공짜로 보는 네. 하는 있어도. 예. 그것도 우리의 자유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 몰래 보시길 바랍니다. 몰래 봐. 몰래 봐 그냥. 이건 새로운 시즌 나오면 안주영님한테 우리 연락해 볼 거야. 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예요? 네, 초등학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정파 간 그리고 국가 간 사람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다가 아닌 존중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지금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 타협가란 마지막에는 악어에게 잡아먹힐 것을 알면서도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악의 대치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보를 하면서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나간다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수학이 아니고서는 이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 51%를 넘으면 정답을 주장하지만 다수의 원칙으로 나머지 49%는 무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화 충격 시즌 2 균형이라는 알 권리 제공의 기본을 잃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이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폭력.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사랑해서 무서워서 폭력을 견뎌내는 생존자들. 무관심 속에 생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